지난한 이야기. 다리에 몸을 가진 대식가는 수혜대에 들어가 수혜대원들을 모조리 죽이며 난리를 치다 수혜대 코마와 마주쳐 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다 코마는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란 걸 알게 되고 싸움을 멈추고는 대식가와 이야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대식가가 노리는 상대는 단대였으며 단대는 이미 미호에게 죽어 대식가는 미호를 죽이러 가고 코마는 모든 수혜대의 다리와 카페 직원들의 정체를 알리며 끝이 난다. 미호! 왜 다리 아저씨 찾았어? 아니, 저건 다리 아저씨가 아니야. 다른 존재지. 어? 다리 아저씨인데 다리 아저씨 아니야? 미호야, 후니 아저씨 옆에 가 있어. 이 싸움은 우리가 해결하자. 고마워. 너랑 단둘이 힘을 합치는 건 그때 이후로 처음이네. 방해나 하지마. 아유, 알겠어. 말 많이 해라. 어차피 다 여기서 죽을 텐데. 아, 저 녀석 말하는 게 더 싸가지 없어졌어. 그 말에는 나도 동감. 그러니 원래 다리를 되찾자! 아, 뭐 이리 빠른 거야? 다리 맞아? 내가 말했잖아. 지금 다리는 다리가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그렇긴 한데, 이 상태라면 우리 다 전멸하고 말 거야. 불길한 소리 할 시간에 싸움에 집중이나 해. 아, 잔소리. 알겠어. 언니랑 오빠 아저씨 때려. 그러게. 미호야, 아저씨도 도와야겠지? 어? 아저씨도? 아저씨 카곤에 없잖아. 그래? 근데 미호야, 사실 아저씨 카곤에... 어, 예쁜 언니다! 뭐야? 아, 달아. 뭐야 얘는. 달아, 나 못 알아보겠어? 아씨, 진짜 하나같이 다 왜 나를 다리라 생각하는 거지? 인가? 그래, 넌 지금 다리가 아니겠지. 하지만 네 안에 다리가 있을 거잖아. 나는 그 다리한테 말하는 거야. 달아, 듣고 있어? 아, 생쇼를 해라, 생쇼. 뭐야? 다리 듣고 있구나. 달아,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얼른 돌아와주라. 나랑 같이 놀러 가야지. 우리 영화도 같이 보고, 바다도 가고, 놀이공원도 다시 또 가자. 아, 그리고 나 아직 네가 알려준 커피 내리는 것도 미숙하잖아. 나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보고 싶어, 돌아와줘. 그만해! 진짜 듣고 있나 보네. 그럼 너네... 어? 다리는 나한테 맡기고 얼른 카페에 가서 챙길 거 챙겨서 도망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때때에서 너네 카페로 모든 대원들을 데리고 출동할 예정인 것 같아. 그리고 곧 이곳으로도 몇 명 올 거고. 카페에? 뭔 소리야 그게. 그럴 리 없어. 아니, 사실이야. 아니 그럼 넌 어쩌고? 난 걱정하지 마. 다리도 내가 대처질 테니까. 아씨, 알겠어. 그럼 부탁 좀 할게. 응. 훈아, 가자.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야, 정신 안 차려? 사장이 이따위여서 우릴 지킬 순 있겠어? 그따구로 행동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잡아. 미안. 가자.
꼬마씨, 해결했습니다. 정말이군요. 당신 되라는데? 그럼 약속하신 대로 다리 되찾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야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 근데 지금은 다리씨 걱정보다 다리씨 동료를 걱정해야 될 텐데. 네? 그분들이라면 아직 시간이 있지 않나요? 시간이라, 이미 모든 대원들이 카페로 출동했거든요. 아, 말도 안 돼. 일단 우리 다리씨 데리고 수색대로 돌아갑시다. 아, 네. 얘들아, 일단 필요한 것만 다 챙기고 나와, 알겠지? 어... 응, 알겠어. 아씨, 뭐부터 챙겨야지? 일단 여벌 옷, 그리고 속옷, 칫솔, 이거만 되려나? 인형 가져갈래. 안 돼, 미호야. 어? 지금은 필요한 것만 챙겨, 알겠지? 그럼 공책도 안 돼? 어, 안 돼. 미호 옷이랑 칫솔만 챙겨. 응, 알겠어. 더 챙길 거 없겠지? 얼른 챙기고 애들 내려오는 대로 다른 마을로 대피를 해야. 아, 너희는 포위됐다. 지금까지 안 들키고 동네 한가운데서 카페란 건 칭찬해주지. 하지만 너희는 도망칠 수 없다. 그러니 나와서 투항해라. 아, 아니지. 어차피 죽일 건데 투항해봤자인가? 어, 언제 여기까지? 아, 포위당한 건가? 야, 이거 뭔 소리야? 벌써 여기까지 온 거야? 언니, 무서워. 아, 포위당한 것 같아. 이런 상황에 한 번에. 아, 얘들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어? 우선 지금까지 월급 밀려서 미안해. 너희한테 밀린 월급들보다 여기 안에 더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라테야, 이거 들고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나? 그럼 넌? 나? 난 남아야지. 어? 야, 그 말 진심이냐? 응, 너희는 뒷문으로 도망가. 내가 앞문으로 가서 시간을 끌 테니까.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래줄 수 있지? 야, 훈아,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라, 내가 보기에 더 이상 남은 방법은 없어. 아, 맞아, 방법은 없어. 뭐? 훈이가 말한 대로 하자. 어? 훈이 아저씨, 라테야, 부탁할게. 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꼭 살아남아야 돼. 고마웠어.